안녕하십니까. 사람이 가끔 뜬금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아시는 바대로 이제 유튜버를 하는 사람이고, 유튜버를 한 사람은 컨텐츠를 공급해야 될 사람인데, 사실 이번에 이제 거의 100개 근접한 이제 컨텐츠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나의 그 방송국 이름이 Righteous Soul TV인데, 이 Righteous TV에 걸맞으면서도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오늘 방송할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아침 운동이랄 것도 없는데, 한 산책, 뭐, 강변에 이제 이렇게 걷습니다. 혹시 뭐, 나중에 혹시 제가 조금 유튜브로서 조금 알려지면 뭐 좋겠습니다. 그때 뭐, 어디 강인지, 어디 하천인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또, 저는 이제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고민하고 걸어보는데 갑자기 이런 게 떠올랐습니다. 원숭이하고 사람이 있는데, 원숭이, 물론 이제 그 인류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지만, 뭐 진화론을 통해서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진화됐다고 할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 세상은 원숭이도 있고 인간도 있는데, 원숭이가 이렇게 TV에 나온 걸 보면 머리도 좋고, 그렇죠. 털이 있고. 그럼 인간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인간의 문제는 원숭이의 차원이 아니죠. 그러나 원숭이 입장에서 볼때 인간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원숭이는 하나 동물이지만, 원숭이뿐만 아니라, 그럼 이 세상에서 사는 수많은 동물은 인간을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적어도 수많은 동물은 인간이 왕이라는 걸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인간으로 동물들 입장입니다. 동물들은 나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원숭이라든가 동물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한 인간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인간으로 산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어.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일상 한편 살고 한다는 게 축복이야, 축복. 근데 동물들이 봤을 때 인간이, 그 인간이라 태어난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애가 태어날 때그 정자들 있죠. 정자들. 뭐 과학적 입장에는. 과학적 그 접근이죠. 인간이 태어날 때, 과학적 접근. 이걸 뭐, 이런 것, 이건 뭐 철학적 접근이겠지만, 과학적 접근 방법을 봤을 때, 정자 수가 어마어마하죠. 정자 수가. 경쟁하는 정자 수가 어마하죠. 아마 무한대로 하면. 정자 수 역시도 무한대로 아니겠지만, 정자 수 분의 1이죠. 즉, 정자 수만큼의 경쟁을 통해서, 정자 중에 하나, 이한 정자만이 인간이 될수 있잖아요. 될수 있다. 얼마나 그 숨가쁜 일입니까?
그 수많은 전자들 중에 다 하나의 전자가 인간이 될수 있다는 사실. 이건 과학적 접근의 이야기고, 철학적 접근으로 보면, 저는 철학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만, 영혼적 접근이라고 합시다. 제 채널 TV가 Right Your Soul TV니까, Right Your Soul. 이걸로 봅시다. 이 Right Your Soul은 우러온 영혼을 세상에서 만들어진 거죠. Right Your Soul Living Destination. Right Your Soul Living in Destination Place. 우러온 영혼의 세상. 이곳에서 이제 우러온 영혼이 만들어졌죠. 그때 그 우러온 영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요? 무한대로 만들겠죠, 무한대. 우러온 영혼은 무한대로 이렇게 창조가 됩니다. 무한대로 창조가 되면서. 근데 창조된 우러온 영혼이 육신을 만나려면,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무한대 영혼의 경쟁이 필요한 거예요, 경쟁. 그래서 어느 그 가족의 어린이가 탄생할 때 영혼의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무한대가 긴장을 하는 거죠, 긴장.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중 하나의 우러온 영혼이 육신을 만나는 거죠. 육신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 즉, 우러온 영혼의 관점에서 우러온 영혼의 관점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소중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어요. 소중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다. 소중한 인간. 이 소중한 인간은 지금 내가 인간인 나는 잘못 느끼죠. 잘못 느끼고. 인간으로 태어나고자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러온 영혼들에게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 인간으로 탄생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러한 그 목표에서 인간이 되었잖아요. 인간이 되었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소중한 인간으로 이 소중한 인간으로 이 소중한 인간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소중한 인간이란 말은 정말 아깝다는 뜻이 아깝다. 아깝다. 절대로 두번 절대로
절대로 한 영혼에 두번 다시 두번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인간.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소중한 인간을 우러온 영을 씻을 때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러온 영혼의 세상에서 우러온 영혼으로 창조되어 육신을 만나서 태어나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 무엇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우러온 영혼은 인간이 되면, 인간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을까요? 매우 중요하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러온 영혼이 창조된 후에 그 음양의 조화 이 강의를 다 하고, 너는 음으로 될래 양으로 될래 해가지고, 내가 양으로 되면 양이고 음으로 되면 음인데, 그래서 그 우러온 영혼 세상에서 네가 만나서 함께할 뭐죠? 함께 살게 될, 함께 음과 양이 함께 살게 될, 함께 살게 될 짝을 알려주는 거죠, 짝.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우러온 영혼으로 있는 영혼은 태어났을 때 뭐라로 갈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거는 자기 짝을 만나서 함께 육신으로 즐겁게 살고 육신으로 산후 다시 자기 짝과 함께 우러온 영혼 들어왔으니까 다시 우러온 영혼 세상 들어가요. 우러온 영혼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 이것이 이제, 왜냐면 우러온 영혼도 영혼의 세상에서 육신을 만나서 살다가 자기 짝과 함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무한대에 우러온 영혼의 소망이죠, 소망. 보면 이제 또 그런지, 인간으로 잘 살고 원하는 자를 강의인데요. 인간이 되는 것은 뭐죠? 무한대 분의 1의 확률이네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것은, 무한대 분의 확률로 인간이 된 거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이 소중하게 된 인간이 되었는데, 인간에 대해서 또 사는 게 쉽지 않죠. 영혼은, 즉, 우러온 영혼은 그거죠. 어떤, 뭐죠? 그 소망이 있죠. 영혼의 소망. 근데 이제, 우러온 영혼 소망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란 게 있죠, 육신. 육신을 만났으니까. 이게 육신과 우러온 영혼이 합쳐서
우리가 인간이니까. 근데 이 육신을 영원히 육신을 컨트롤할까요? 컨트롤. 뭐 이거는 좀 재미없네요. 이 단어는 맞죠. 육신이 영원히 육신을 잘 데리고 살아야죠. 다른 말하면 영혼이 육 속에서 사는 거죠.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의 그 어떠한 그 영혼은 뭐죠? 영혼은 세상에서 영혼으로 살다가 비로소 이 세상에서 영혼과 비로소 육신으로 살다가 다시 저 세상인 영혼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간다. 그럼 이 여정에 보게 되면 여정이로 여정. 여정에서 보게 되면 영혼은 360도로 살고 육신은 여기서만 살죠. 여기서만. 이 세상에서만 살죠. 여기도 저 세상, 여긴 저 세상인데, 여기는 그 아주 어린 영혼이고, 여기 저 세상은 무한대, 즉, 완성된 영혼이죠. 그러니까 이제 육신은 결론적으로 육신은 180도만 살죠. 산다. 근데 이 180도만 사는 이 육신이 어떻게 될까요? 이 육신은 180도만 사는데, 그래서 육신은 알 수가 없어요. 육신 입장에서는 육신은 분명해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어요.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클이 180도예요. 그럼 영혼은 창조된 영혼. 이게 어떻게 하냐면 창조적 지식 무한대분해. 우러온 영혼의 에너지, 우러온 영혼의 에너지 무한대분해. 그리고 이제 완성된 영혼. 이제 완성력에서 이제 여기서 육신과 영혼 플러스 육의 결과치죠. 다시 말할게요. 완성된 영혼은 뭐죠? 육과 영혼의 결과치예요. 결과치. 이 결과치가 다시 말하면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이고 우러온 영혼의 에너지가 무한대이면 비로소 완성된 영혼이 될수 있어. 완성된 영혼.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완전된 영혼은 필요한 거잖아요. 육신은 당연히 180도요. 완성된 영혼은 360도죠. 그런데 이 완성된 영혼은 이게 뭐죠? 완성된 영혼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이 육신은 인간 맞아요. 인간 맞지만 이 육신이 변수예요. 변수. 즉, 우러온 영혼은 컨스턴트예요.
근데 육신이 베리언스. 이거는 일정하고 이거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보게 되면, 이 말 다시 말하게 되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소중하게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 그 잘, 인간으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잘 산다는 게 뭐냐 하면, 즉, 우러온 영혼이, 그, 초기 창조된 우러온 영혼에게는, 창조된 우러온 영혼은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본의 일이고, 이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살려면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우러온 영혼의 에너지가, 이건 무한대본의 일이죠. 이게 지금 창조된 우러온 영혼인데, 이게 이제 영혼과 플러스 몸이 함께해서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 우러온 영혼의 에너지, 우러온 영혼의 에너지 무한대, 이렇게 가야죠. 이게 이제 비로소 완성이라고 해요. 완성, 컴프레션 이게 완성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요렇게 사는 것이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으로 잘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게 인간 잘 사는 것인데, 뭐냐면, 즉, 우러온 영혼이 무한대군의 일만 인간이 되고, 나머지 무한대는 영혼으로 남았어. 이 영혼이 얼마나 인간을 부러워. 인간이 되지 못한 영혼은, 인간으로 태어난 영혼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의로운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인간으로 이 소중한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소중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뭐가 돼야 되죠? 뭐죠? 인간으로 사는 게 뭐예요? 이거죠. 삶의 결과치가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 오로운 영혼의 에너지가 무한대, 이렇게 돼야죠. 만약 이렇게 살지 못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소중하게 보일받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소중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지 못하고 뭐죠? 몸으로 사는 거죠. 몸. 이 몸이 뭐예요? 동물이죠. 동물. 동물을 사다 가는 거죠. 사다 간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원숭이만 또 못한 경험을 하고 가는데, 과연 인간이 원숭이보다 못하면 어떻게 완성을 하겠어요? 완성 못하죠. 미완성이 되는 거죠. 인컴플레션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면, 자, 완성된 결과치가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을 살고, 그 결과치가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로 미달되고,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가 안 되고, 우러온 영혼의 에너지가 무한대가 안 되면 원숭이가 봤을 때, 원숭이가 이런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을 볼 때, 불쌍히 여길 거죠. 불쌍히 여길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탄생하지 못한 우러온 영혼들이 볼 때, 안타깝게 생각, 안타깝게 여긴다. 결국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소중하니 이 생을 소중하게 보내야 돼. 소중하게 보내야 돼. 즉 말하면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 생을 인간답게 살아야 돼. 이 세상을 인간답게 살아야 돼. 이 세상 인간답게 뭐죠? 우러운 영혼으로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만약에 이 세상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못 살면, 인간답게 못 살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으면 저 세상 이것도 저 세상. 이거는 영혼 플러스 욕심. 이 저 세상은 본질적으로 우러온 영혼이에요. 우러온 영혼. 이곳은 물론 창조된 영혼이고, 이것은 완성된 영혼이지만, 우러온 영혼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인간으로 살지 못하면, 뭐로 되냐면, 아까 변수가 뭐랬어? 육신이라는 변수가 우러온 영혼을 짐승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짐승은 사악한 영혼으로 타락시키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와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면 우러온 영혼이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몸에 의해서 영혼이 타락하면 사악한 영혼이 돼요.
부러운 영혼은 인간이고 사악한 영혼은 동물이고 우리가 인간으로 산다고 해서 모두가 인간이 아니죠. 우리가 인간으로 산다고 해서 모두가 인간이 아니다. 의로운 영혼으로 산 사람은 영혼으로 산 자는 인간이고 그렇지 못한 사악한 영혼으로 산 사람은 사악한 영혼으로 산 자는 동물이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영혼으로 산 자는 신적 인간이고 그 다음에 사악한 영혼으로 산 동물적 인간이다. 가드 오브 휴먼빙. 휴먼빙. 동물물, 애니멀. 애니멀 오브 휴먼빙. 그럼 이 차이는 뭘까? 이 차이는 뭘까? 신적 인간과 동물적 인간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신적 인간은 뭐죠? 완성, 이 세상을 산후 완성된 거죠. 컴프레션. 동물적 인간은 이 세상 끝에 미완성이죠. 인컴프레션. 그럼 완성은 뭐죠? 완성은 창조적 지식이 무한되고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가 무한돼요. 그러면 미완성은 뭐냐면 창조적 지식이 무한되면 여전히 그다음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가 무한대물이야. 이거는 뭐죠? 이게 태어나지 않으면 창조된 영혼으로 있지만 태어난 후는 예 아무것도 인간답게 살지 못했으니까 뭐죠? 동물이죠. 자,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죠. 더 재밌는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죠. 신적 인간은 신이 되고 동물적 인간은 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애정하기 위해서 뭐냐면 인간은 소, 닭, 돼지를 잡아서 먹죠. 먹는다. 배고프면 인간은. 근데 인간은 소, 닭, 돼지가 만약에 인간적 소, 닭, 돼지를 하면 요건 안 잡아먹겠죠. 안 잡아먹는다. 대신에 소, 닭, 돼지 중에는 인간적이 않을 수 있는 진짜 동물을 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건 좀 어거지지만 신이 인간은 동물을 먹지만 신은 인간을 먹어요. 인간을 먹어. 신이 동물을 먹을 수 없죠. 적어도 신은 먹이사슬에 의해서, 이건 철학적이죠. 철학적. 그래서 먹이사슬, 인간은 동물을 먹고, 신은 인간을 먹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동물을 먹는 건 아주 당연한 것인데, 신이 인간을 먹는다. 이거죠. 이 신이 인간을 먹는 거죠. 그럼 이 신은 누구냐면
신적 인간이 우러온 영혼 세계, 우러온 영혼은 세상으로 가는, 이런 조건은 신이 되고, 인간은 뭐냐면, 동물적 인간. 인간으로 살아서 인간으로 살지 못한 사람.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지 않은 자는 뭐죠? 동물적 인간이에요. 이 동물적 인간은 마치 사람이 배고프면 동물 잡아먹지, 신이 배고프면 인간을 먹는데, 무슨 누구를 먹어요? 동물적 인간을 먹죠. 동물적 인간을 먹는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철학적 이야기예요. 철학적 이야기. 자, 신적 인간은 아까 말한 컴플레션이에요. 컴플레션. 완성이라고 했어, 완성. 이 완성은 창조적 지식 무한대, 지식 무한대. 우러온 영혼 에너지 무한대. 그러면 지금 우러온 영혼의 세상, 우러온 영혼의 세상의 조건에 맞아요. 조건에 맞아. 우러온 영혼의 세상은 모든 우러온 영혼이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고, 우러온 영혼의 에너지도 무한대예요. 이러한 전체적인 무한대 속에 그 미완성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들어가죠. 그런데 그러니까 신적 인간은 이렇게 컴플레션 되죠. 그래서 우리 알지는 못하지만 180도의 세상은 영혼과 플러스 육신 세상 180도. 이 육신이 이제 낡아서 사라지면 영혼은 다시 저 세상으로 가는데 신으로 가느냐, 아니면 신의 밥으로 가느냐 차이죠. 저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변화거든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은 변화예요, 변화. 이 변화는 완성된 사람, 이 컴플레션, 이 완성의 변화는 신이 되는 것이고, 인컴플레션. 미완성의 변화는 신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그 변화죠, 변화. 자, 이 변화, 신의 밥이 되는데, 이 변화. 태어날 때는, 뭐죠? 영혼이 변화가 되죠, 변화. 영혼 플러스 육신으로. 이게 변화죠. 변화. 또 변화요. 죽을 때는 영혼 빼기 육신이죠. 이게 변화예요, 변화. 변화. 그런데 태어날 때 영혼은 우러온 영혼이라고 치고, 우러온 영혼이. 근데 이제 여기는 창조된 우러온 영혼이죠. 창조된. 여기는 완성된 우러온 영혼. 완성된 우러온 영혼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변화, 이렇게 변화 왔을 때, 이 변화 왔을 때, 이 영혼이 완성돼서 오면, 이거는 뭐죠? 우러온 영혼의 세상의 여행을 잘 마친 거죠. 마무리한 거죠.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요 과정에서 이 변화가 만약에 완성이 아니면 미완성인 거죠. 미완성이면 동물 인간 신의 세계 넘어가니까 신의 밥이 되는 거죠. 신의 밥. 근데 신의 밥도 죽음이고 신이 되는 것도 또 죽음이에요. 이곳에서 느낄 때. 이곳에서 전 느낄 때는 죽음. 즉, 신으로 변한 것도 죽음이요. 신의 밥이 되는 것도 죽음이요. 그런데, 신의 밥의 죽음은 에너지가 후대에 미치잖아요. 그러나 신으로 죽은 것은 좋은 에너지. 이 말은 복이죠, 복. 복이 후대에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아서 이 세상을 다시 인간으로 잘 살기 원하는 자니까 인간으로 잘 살아서 후대에 복을 끼치는 것은 신의 인간으로 잘 살지 못해서 후대에 복은커녕 재앙을 미치는 것은 신의 인간이 아니라 신의 밥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결론을 지어가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잘 사는 것은 뭐죠? 창조적 지식, 깨달음이죠, 깨달음. 깨달음 무한대로 되고,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 복이죠, 복. 복이 무한대로. 이렇게 되면, 신의 인간으로, 후손들에게, 복을 끼치는, 우러운 영혼, 완성한, 컴플레션, 완성한, 우러운 영혼이 된다. 즉, 완성한 우러운 영혼이 인간으로 잘 살았던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잘 살았다는 결론이다. 제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